평범할 줄 알았던 일요일 아침이 공포의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과학수사대가 온 거 보면은 무슨 사건이 크게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요. 유리에 붙은 살벌한 경고문. 어이구. 대형창이 완전히 박살났네요. 그도 그럴 것이 통창 하나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기 특채를 좀 했으면 좀 충격이 좀 덜할 수 있다고. 국가수 때는 이거를 수리를 못했거든요.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체도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카페 유리를 8mm를 쓴대요. 근데 저희는 10mm거든요. 10mm에 썬팅제를 발라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지. 안 그랬으면 와르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두꺼운 강화 유리가 산산 조각이 나 있었고요. 가운데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어머, 구멍이 뚫려 이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저거 총알 자국 같은데요? 완전 총알 자국 같은데. 아, 목격자를 찾는 걸 보니까 아직 범인을 못 잡은 모양이네요. 저게 왜 깨진 거예요? 그거 깬 거예요? 그거 뭘 던졌을 때 깨지 않았을까요? 밖에서? 누가 던졌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해서 뭐 누가 이렇게 망치를 치거나 해서는 안 깨져요. 강화유리라. 그렇죠. 더군다나 10T짜리라.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간통을 했다는 거는 뭐 총기 갖고 사용한 것 같거든요. 전날 밤. 가게 문을 닫을 때만 해도 분명 멀쩡했던 유리. 와. 아침 7시에 지인한테 전화를 받고 알게 됐어요. 유리창 깨졌다고 빨리 와보라고. 아이고. 아 누가 그냥 돌던졌구나 이 정도였지. 그리고 왔는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간 주인 부부. 유리는 산산조각이 난 반면 너무 깨끗했던 가게 내부 모두 총알인 줄 알았습니다. 경찰분들도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조금 더 인력 확대해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서울 한복판에서 정말 총격 사건이 일어난 걸까? 그런데 구멍의 정체를 밝혀줄 단서가 남아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간통된 줄 알았거든요. 총알. 근데 안에 사자밭이 없길래 다시 한번 구멍을 확인하고 보니까 밖에 구슬이 한 이만한데 떨어져 있었어요. 구슬? 구슬? 아니 어떤 구슬? 어떤 구슬이죠 진짜? 다행히 여기 홈이 있어서 더 딴 데로 안 갔다 싶어요. 카페 앞 인도와 도로 사이의 작은 틈에서 직경 1cm가량의 커다란 쇠구슬이 발견됐습니다. 아 쇠구슬? 아니 근데 쇠구슬을 어떻게 쏜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총으로 쏜 것 같다고 막 경찰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분들 말이 오히려 그 새총 그게 더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범행 도구로 추정한 것은 새총입니다. 새총요? 새총 저도 이번에 찾아봐야겠나. 아, 어떤 새총인가 그랬더니 이거는 장난감 새총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사냥용 아니면 말 그대로 범죄로 이용되면 그냥 살인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새총을 이용해 카페를 향해 쇠구슬을 날린 그날 밤 가게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당시 상황이 남아있었습니다. 상황이 찍혔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2시 15분 29에서 30초 넘어갈 때 그래야 이게 차가 지나가면서 네. 그러면서 자 지금 잘 보세요. 자, 깨지는 거죠. 자 지금 다시 보시면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바로 유리가 깨집니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차가 지나... 아니 그럼 저 택시가 범인인 거예요? 자 유리가 파손되는 순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 택시 외에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네. 없어요. 그래서 도로 건너편에 보이는 CCTV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보이는 것처럼 지금 뭐 수상한 사람은커녕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아니, 아무도 없어요. 새총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네. 누가 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쐈냐고요. CCTV로는 길 건너편쯤까지는 나오는데 그쪽까지 이렇게 뭐 쇠구슬을 쐈다라는 어떤 그런 장면들은 저희한테 찍히는 게 없어서 그거보다는 좀 멀리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디 숨어서 쐈나 이제 그런 생각도 CCTV가 비추지 못하는 곳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일지 확인했습니다. 아, 저 길 건너 제작진 있는데 눈으로 봐도 상당히 머네요 지금. 인근 CCTV에 잡히지 않은 곳은 카페로부터 약 32m 거리. 꽤 먼데. 적어도 32m 이상의 거리에서 누군가 쇠구슬을 쐈고 그 힘은 두꺼운 강화유리를 부술 만큼 강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그날 밤 어디선가 쇠구슬을 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범인. 밝혀진 단서는 그의 범행 도구가 새총과 쇠구슬이라는 것뿐. 한 달 간격으로 일어난 쇠구슬 테러. 정말 동일범의 소행일까?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이다라고 하는데 그 동네에 살지 않는 아주 그 멀리 있는 사람이 한 달 전에 와서 한번 쏘고 또 한 달 뒤에 와서 또 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두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걸음걸이가 특이했던 남자, 목격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쇠구슬을 뭐 이렇게 새총에 쐈다 그러던데 약간 거동 불편하신 분 보셨어요? 네, 여기 오래 사는 사람들한테 여기는 아직까지 뭐 큰 사고나 그런 건 없었어요. 여기는 출퇴근하면서 들락날락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외부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곳이라 가지고. 밤이 되면 인적이 뚝 끊길 정도로 조용하고 외부인의 출입도 드문 동네. 이곳 어딘가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범인이 이 동네에 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카페 주인 부부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피의자가 어제 잡혔는데 동일범이라고 자백했다고. 오, 잡혔어요. 아, 잡혔어요. 차량 파손 혐의로 검거가 됐는데 집에서 다량의 새총과 쇠구슬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카페 테러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예. 카페만 있었으면 못 잡았을 거예요. 다른 사건하고 교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서가 나오는데. 이때 빨리 검거됐으면 그러니까요. 참 좋았을 텐데요.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쇠구슬 테러는 검거율이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예. 쇠구슬은 유리창에 맞는 순간에 얘는 튕겨져 나가면서 이제 구멍이 딱 생기는데 형태를 보면은 거리 방향 다 특정이 가능해요. 아.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은 10중 8구는 잡힙니다. 남자는 대체 왜 이웃 주민을 향해 쇠구슬을 날린 걸까? 10년 전 몇몇 이웃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는 남자. 경찰에 따르면 보복을 목적으로 새총과 쇠구슬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범행 도구로 새총, 쇠구슬 준비했네요. 아니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 쇠구슬을 쏘면 안 되죠. 그건 범죄잖아요. 수소문 끝에 피의자 가족을 만나 범행 동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돈을 띄웠다니까? 돈을 지금 어머니하고 둘이서 해가지고 몇 억을 지금 날렸어. 그거 다 못 받게 됐어. 아니 기자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돈 수억을 날려서 지금 거지가 됐는데 그놈 떡떡거리고 잘 살고. 아니, 아, 세상에. 합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죠? 나겠죠. 저 건물을 왜 그랬냐,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집하고 똑같이, 그 집하고 똑같이 생겼대. 그놈, 그놈이 잘 살고 있는 집이 거기가 똑같이 생겼대요. 아니, 아이고, 참. 아니 그 건물이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카페 사장님 죄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원래 나쁜 놈이 아니고 그 정신이 좀 이상해져갖고 그래서 뭔가 환각이 뭐 보였는지 뭐 그렇겠지. 그러니까 자기 죄는 자기가 달게 하긴 하니까 그렇게 좀 쳐줘요. 범행 이유가 정신병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남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복성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아이고 참. 일명 그 화풀이 효과인데 그 화풀이를 그 직접적인 당사자에게 하게 되면 본인이 범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알게 되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라고 하면 본인의 스트레스도 적절하게 해소를 시키면서 본인의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한 행동을 좀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본인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햇살이 유난히 좋던 지난 주말 카페는 마침내 그 공포의 흔적을 걷어냈습니다. 아, 범인이 검거되고 드디어 교체를 했네요. 아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을 저 상태로 버티신 거예요. 쇠구슬. 응? 쇠구슬. 어떻게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당했다고 생각해요? 네. 왜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의 기물을 파손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유, 저 말도 잘하네. 이렇게 애들도 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유리값이 200만 원인데 저것 한 달 월세비보다 더 비싸다 그래요. 가뜩이나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저 보상은 받아야 할 텐데요. 아직도 불안해요. 앞으로도 계속 쭉 불안할 것 같아요. 장사하는 거. 아, 못 참고 쌓아올린 작은 쇠구슬 하나. 누군가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